여러분 너무나도 깔끔하게 쏙 들리셨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오늘의 곡 제목은 Believer이라는 곡인데요. 자, 가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Pai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Pain이라고 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고통이라는 뜻인데 You break me down. 어떤 뜻이에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망가뜨린다. 그리고 And build me up.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그러면서 believer, believ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는 사람, 특히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뭐 신봉자라는 뜻도 있죠. 자, 이 단어에는 강세가 어디 있는지 살펴볼게요. 역시나 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believer, believer 이렇게 발음하죠. 한 번 더 believer, believe, 믿다, 플러스 er이 붙어서 믿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Believer.